오늘 먹을 디저트는 제가 사랑하는 코끼리 베이글 샌드위치랑 어니언 빵 먹을 거예요. 먼저 샌드위치부터 먹어볼까요? 연어 샌드위치. 와, 진짜 맛있다. 우선 베이글이 미쳤어요. 야, 베이글이 너무 쫀득해요.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오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이가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킥인 것 같아요. 다음은 햄치즈 샌드위치입니다. 이거 심플한데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다. 뭔가 심플한데 치즈 맛이랑 햄 맛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와, 너무 맛있어. 안에 토마토랑 양파도 들어있는데 양파가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무화과 콤포트 샌드위치입니다. 다른 샌드위치는 커팅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짠! 무화과가 완전 달달하고 많이 들어있거든요? 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안에 함흥이랑 치즈도 들어있거든요. 약간 단짠, 단짠단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여러 번 먹어봤거든요, 샌드위치도. 근데 햄치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다음은 어니언빵 먹어볼까요? 제가 어니언빵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우선 소금빵부터. 아니, 생각보다 안에 그 버터 구멍이 작아가지고 괜찮을까 했는데 버터 풍미가 장난 아니네요. 맛있다. 다음은 뺑오 피스타치오. 대박! 피스타치오 맛나는 게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엄청 고소한데요? 장난 아닌데? 겉에가 피스타치오 초콜릿이어가지고 되게 고소하면서 달달하고 안에 이 피스타치오 맛나는 게 한 번 더 들어있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페스츄리를 잘하네요. 진짜 맛있다. 여기는 다시 가서 아무래도 크루아상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크루아상이 종류가 좀 여러 개였거든요. 뭐 올라간 것도 있고.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페스츄리 그냥 미쳤네요.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공주 밤빵 먹어볼까요? 좀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길쭉하더라고요. 안에 밤이 통째로 막 들어있네요. 요 위에는 약간 눈에 띈 애처럼 그렇게 달달한 게 코팅이 돼 있고 밑에 빵은 진짜 절반이 밤인데요? 이건 우유다. 미쳤어요. 우유랑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다. 빵도 너무 촉촉해요. 이게 이 위에 요것만 달달하고 밑에는 진짜 담백한 편이거든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팥버터. 엄청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요, 빵이? 너무 고소하나? 팥 보이시죠? 진짜 듬뿍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선 첫 번째로 견과류가 없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안 달아요. 위에 빵 떼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 핑거푸드인데요? 마지막은 제가 진짜 기대했던 팡돌입니다. 슈거 파우더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에 아무것도 든 건 없네요. 와, 제 기대치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우선 빵 자체가 엄청 고소하고 촉촉해요. 원래 슈아파우더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진짜 맛있다. 이건 우유다. 아, 오니언 여기 빵 맛있네요. 대만족인데요? 좀 치울 게 막막하긴 한데요. 진짜 맛있긴 합니다. 이거 추천이에요. 제 기대치보다 진짜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라스트 환님. 아. 대만족! 오늘은 따우전드에서 파이를 사왔는데요. 먼저 펌킨파이부터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겠다.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다. 아니, 위에 크림이 이만큼이나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요. 이 호박 맛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단호박의 달달함. 거기다가 시나몬 향이 살짝 스치거든요? 와, 이거 진짜 제가 먹은 파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치즈 블루베리 파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진짜 맛집이네요. 와. 위에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이게 맨 위에는 약간 부드러운 치즈 크림 같은 게 올라갔고, 이 중간에 있죠? 파이 가운데 채워져 있는 거는 꾸덕한 치즈케이크 같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블루베리까지 상큼함을 딱 더해주니까, 진짜, 완네스. 다음은 무화과. 와, 진짜 무거워요. 위에 갱생 무화과가 엄청 많이 올라왔고, 이 가운데는 전부 다 얼그레이네요. 얼그레이 크림. 여기 미쳤다. 밑에는 겉무화과가 들어있거든요? 진짜 맛있어. 다음은 바나나 크림 파이. 진짜 진짜 엄청 맛있는 바나나 푸딩이 한가득 올라간 맛이거든요?
바나나하고 바닐라 크림? 왜냐면 바닐라 빈이 콕콕콕 보이거든요? 엄청 듬뿍 올라가 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너무 기대돼요. 다음은 레몬 라임 파이. 와, 진짜 상큼해요. 맛있다. 이것도 위에는 살짝 덜 상큼한 크림이 올라가 있고 밑에가 뭔가 진짜 지금 말하면서도 완전 새콤해가지고 그런 응축된 약간 크림 같은 필링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또 중간에 이런 상큼한 거 먹으면 리프레시 되잖아요. 다음은 피넛 버터 파이. 와, 진짜 핵고소하다. 진짜 진짜 맛있는 땅콩 크림에다가 위에 초코까지 얹었잖아요. 달콤하고 고소하고 미쳤는데요? 와, 진짜 파이 1위에요. 와, 진짜 맛있다. 완전 제 스타일. 다음은 이름부터 기대가 됩니다. 머드 파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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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요. 미쳤다. 진짜 초코 땡길 때 이거 하나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하나하나 진짜 다 엄청 정성 들인 게 보이는 게 뭔가 질감이랑 맛이랑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이 안에서도? 이것도 이만큼은 그냥 브라운이고요. 그 위에 약간 가나슈처럼 되게 진한 초코 크림 필링이 들어있고 위에 이렇게 생크림이 얹어져 있거든요. 미칩니다. 미쳐요. 아, 너무 맛있어. 라사니. 오늘 먹을 쿠키는 올더 어글리 쿠키입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얼먹 상태거든요. 첫 번째로 먹을 것은 두둔 솔티 토피 프레첼입니다. 짜잔, 프레첼이 보이네요. 와, 진짜 맛있다. 엄청 달콤한데 이 토피가 진짜 맛있어요. 저 원래 토피놀라떼도 좋아하거든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우선 하나가 엄청 무거워서 좋은데요?
만족감이 대박이에요. 엄청 달콤하고 묵직해가지고. 와, 우유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다음은 황치즈 프레첼 가볼까요? 짠! 뭔가 좀 새로워요. 엄청 꾸덕하고 단짠에 살짝 맵이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치즈 부분이 진짜 꾸덕꾸덕해요. 이게 어떤 쿠키든 엄청 꾸덕해서 우유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다음은 두바이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짠! 위에 카다이프가 한가득인데요? 너무 맛있다. 와, 진짜 고소해요. 그냥 막 통째로 들어가 있거든요, 피스타치오가? 그래가지고 피스타치오 그 원물 맛이 진짜 많이 나요. 엄청 고소했다. 여기 진짜 잘하네요. 쿠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짜잔. 피스타치오가 진짜 이렇게 통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살짝 꾸덕꾸덕하잖아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완전 입에서 촉촉해지면서 싹 녹아요. 화이트 마카다미아. 뿅.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달달한데요? 달달한데 마카다미아가 콩콩콩 올라가 있어서 같이 씹을 때는 되게 고소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담백하게 생겨가지고 단맛이 완전 강해요.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저 원래 꾸덕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찍먹해서 먹으려고요.
고소함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헤이즐넛 엑설런트 라떼. 뿅. 완전 맛있는 커피 우유 맛인데요? 맛있다. 그리고 이 안에 견과류들이 엄청 고소하네요. 진짜 고소하다, 다. 뭐든 다 고소해요. 피스타치오도 그렇고, 헤이즐넛도 그렇고. 마지막은 발로나 더블 크림. 와, 단면이 초코 그 자체인데요? 와, 진짜 꾸덕꾸덕하네요. 여기가 전부 이 필링이 약간 가나슈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자국이 나요. 먹으면 먹는 대로. 라스트 한 입. 오늘 먹을 디저트는 브레디 포스트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와,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요? 차이브 앤 베이컨입니다. 짠! 와, 진짜 진하고 너무 맛있네요. 크림치즈 진짜 맛있다. 맛있어. 다음은 토마토 앤 콘 프레즐입니다. 짠. 옥수수 맛 엄청 많이 나요. 크림치즈 안에 옥수수랑 썬드라이 토마토가 들어있거든요?
이 버터 페퍼 먹어볼까요? 완전 위에 연유 버터가 한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짠! 달달 느끼한 크림이 한가득 올라가 있어요. 다음은 기대된다. 화이트 롤. 와, 이거 진짜 엄청 떨어지거든요. 미쳤다. 진짜 맛있어요. 와. 드든, 제가 이거 먹고 반했잖아요. 수원 스타필드 갔는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가게 된 바로 그겁니다. 초코 바닐라입니다. 요거는 잘라서 보여드려야 돼요. 안에 크림이 들어있거든요. 맛있겠다. 진짜 먹고 싶었어요. 와, 미쳤다, 진짜. 안에 이런 크림이 들어있거든요? 짜잔. 다음은 초코롤. 화이트롤도 맛있었으니까 초코롤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초코크림이 들어있습니다. 와, 초코맛 진짜 진해요. 와, 이거 매력있다. 이거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아니면 이거. 이 촉촉한 프레즐이 되게 매력있네요. 마지막은 더티 초콜릿. 진짜 귀엽죠? 맛있어. 브래디 포스터가 초코를 잘하네요. 초코가 다 맛있어요. 와, 진짜 진해. 라스트 한 입.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먹을 디저트는 마를리 월스트리트 휘낭시의 한정선입니다. 먼저 크레이프 케이크부터 먹어볼까요? 무화과가 이만한 게 들어있어. 무화과가 진짜 크게 들어가 있어. 진짜 다양한 과일이 들어있어요. 뭐 키위랑 골드 키위, 뭐 딸기, 바나나. 맛있겠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휘낭시에 먹어볼까요? 제일 기본적인 이 솔트 바닐라부터. 짠! 여러분, 여기 미쳤어요. 제 인생 휘낭시의 집입니다. 지금 살짝 얼렸거든요? 살짝 해동됐는데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깔루아 모카입니다. 미쳐버려. 너무 맛있어요. 그 모카 향이 솔솔 나면서 그라나 황치즈. 와, 진짜 맛있다. 대추 너트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도 이렇게 견과류가 들어있거든요? 다음은 피스타치오입니다. 너무 맛있고 진짜 대만족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무화과 라즈베리. 와, 진짜 매력있다. 제가 진짜 이 비주얼을 보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여기 이렇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다 완두황금이잖아요. 미쳤는데요? 진짜 맛있다. 안에는 팥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밤도 들어있네요.
스시에 좋아하신다 하시면 진짜 무조건 추천이에요. 전 여기 무조건 또 갈 것 같아요. 너무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정선 찹쌀떡을 먹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짜잔! 아니 근데 저번보다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한 입에 너무 맛있다. 라스트 한 입.